이 감산대사님께서는 선종과 교종, 또 유식불교, 정토종, 이 불교 전 방면에 방대하고도 깊은 저술을 남기신 분이고, 또 공산매라든지 여한산매라든지 연불산매라든지 이런 깊은 수행 체험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신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대기가 이제 감산자전이라는 일대기가 번역된 게 있습니다. 여시아문 출판사에서 번역된 게 있는데 지금은 절판됐지만은 비움과 소통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제가 그걸 좀 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산대사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선수행자들이 생사해탈에 실패하는 반면 정토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생사를 해탈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에서는 생각을 끊어야 하지만 연불에서는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감산대사 몽유록이란 저술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감산대사 몽유록은 굉장히 방대한 저술이라서 아직 국내에서는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산자전이라든지 부분 또 이제 감산대사님이 남긴 그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금강경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또 유식 관련 글이라든지 한한법문이라든지 주석서가 하나하나 이제 번역된 정도고요. 몽유록 전체는 아직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저술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선수행자들은 무념무심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무념무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중생의 근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기심동념,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이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이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끊어서 유상, 유념에서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종의 종지거든요. 무념, 우주,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 머무는 바 없는 자리, 이 상을 초월한 자리,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중생의 근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당나라 이전에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도인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당나라 이후에 이후는 사실상 말법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에는 도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는 조사선으로 은하대오 말 한마디 듣고 깨친 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육조 스님, 마조 스님 문화에는 도인들이 80명 이상씩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송나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이 선종이 무너지니까 가나선을 새로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이제 그전은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선문답을 통해서 바로 깨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문답을 보고 또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자선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답을 알고 문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 선이니, 문자 선이니, 구두 선이니, 이렇게 되면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송나라 때쯤 되면.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이 하두선을 새로 정립하면서 이제 가나선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미 도인들이 거의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을 대오선이니,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니, 억지선이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 때 조사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승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바로 알아가지고 기합이 돼서 100% 믿어지면은 바로 깨달음이 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모르겠다
할때 바로 하도가 됩니다. 바로 하도가 걸려서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송나라 때는 이미 그런 선문답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르마리 선으로 흘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산대사님께서도 이 몽유록에서 얘기하시기를 선에서는 생각을 끊어야 하지만 연불에서는 생각에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은 유상 유념의 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상, 그리고 아미타불을 이라는 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유상 유념이지만은 결국에는 유상 유념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랑 전념이 되면은 결국에는 무념 무상의 연불 삼매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다 소멸한 그런 자리고 다 일체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념 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상 유념으로 연불을 하지만 결국엔 삼매로 들어가면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감산대사님의 주장입니다. 그 감산대사님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명나라 최고의 고승이자 등신불인, 이제 실제로는 육신보살입니다. 육신보살을 김동리 선생이 등신불이라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쓴 게 있죠. 육신보살인 감산 덕청 대사는 이제 1546년부터 1623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감산 덕청 대사께서는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연불이 참선보다 수승하다며 그 이유를 감산대사 몽유록에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중생은 무량한 세월에 걸쳐 허망한 생각의 골몰에 왔으므로 이들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연불은 청정하지 않은 생각을 청정한 생각으로 바꾸고 독을 독으로 다스려 여러분의 생각을 청정하게 한다. 진실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 연불에 전력을 다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산 대사님은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인 정토 법문을 권하면서도 참선 수행자를 위해서는 이른바 참구 연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참구 연불이라는 것은 이제 연불하도라고도 합니다. 누가 연불하는가? 연불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불자 시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참선 수행자들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감산대사님은 연불과 선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하도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 정토행자들에게는 이제 참구연불이나 이제 연불하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참선하던 분들은 이 정토법문을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공부하던 습관, 습성에 맞게 참구연불, 연불하도를 제시한 겁니다. 이를테면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누가 연불하는가? 연불자 시수 하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묻고 또 묻고를 지속해 나가면 모든 망상이 갑자기 끊어지는 때가 온다. 망상들이 생기지도 않고 또 생겨도 곧 없어진다. 마음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단 하나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마음에 부침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는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깨어지면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보게 된다. 몸과 마음과 온 세상이 즉시 평화로워진다. 이때 허공의 꽃들, 즉 환영의 이 세상이 사라지고 거대한 강명이 도처에 빛나 시방의 모든 것들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연불하도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불하도를 통해서 심행처멸 어느 도단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그런 자리, 본래 면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면목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다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 존재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환생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여 일심이라고도 하고요. 진여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본래의 얼굴,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0세인 10월, 청계사에서 안가를 날 때, 웅곡선사로부터 연불하는 것은 누구인가? 연불자 시수, 연불공안창구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대사는 일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는데, 석 달이 되지 않아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대중 가운데 있어도 대중이 보이지 않았고, 일상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그가 멍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28세에 오대산에 들어갔을 때, 북대에 위치한 감산의 풍치가 마음에 들어 감산이란 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반산의 한 석실에서 홀로 수행하는 은자를 만나 함께 수행하다가 공정을 체험했습니다. 이 공정이란 공산매를 말합니다. 일체가 텅빈 산매입니다. 산하대지와 몸과 마음, 온 세계가 텅 비어버린 체험을 했지만 은자의 가르침대로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욱 향상 일로를 걸었습니다. 이 공을 깨달아서 공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입니다. 공에도 머물지 않고 세계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고 유해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법도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바세계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되고 이 진제, 진리 세계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집착마저도 놔야 됩니다.